자, 팀장님. 예. 기업 실적 발표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오늘 좀더 주목해야 될, 주목을 하시는 그런 기업 실적 발표는 있으실까요?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그러게요. 네.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 체크한다고요? 그러면은, 예. 일단은 오늘 독일의 GW 경제 전망 지수 발표가 잠시 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 그 부분을 완화시킬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잘 나오면 지금 현재 예상치만큼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래, 경기 둔화 없네? 라고 하면서 유로화 강세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산업생산 발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이다. 상당히 좋죠.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하나 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미국 기업 실적인데 장 시작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야 이제 뭐 JP모건이나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유나이티드 헬스는 그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다가 어저께도 급등을 했어요. 어저께 급등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유나이티드 헬스가 왜 빠졌냐면 그 약간이나와 관련된 그뭐그 정책들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장 마감 후가 중요하죠. 네.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와 IBM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야 지금 현재 디즈니가 최근 들어서 지난 금요일날 11% 올라가고 넷플릭스 5% 빠졌잖아요. 그 디즈니가 이제 6.99. 그러니까 반값에 네. 거기다가 또 스타워즈 9 네. 그 12월 달에 개봉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디즈니가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하고 경쟁을 하느냐 이게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면은 같이 동반해서 네, 올라가느냐 그쵸. 이게 문제인데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같이 같이, 왜냐면 올라간다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있더라고요. 들어서 네. 만원 주고 넷플릭스 보다가 그래 뭐 7천 원 정도 더 하지 뭐 아, 해가지고 같이 그렇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면 디즈니 쪽에 컨텐츠가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지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아마 그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언급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뭐 급등락을 할 수가 있고요. IBM도 중요합니다. IBM이 여러 가지 다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IBM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딩 서비스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쪽에 관련된 매출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결과가 나쁘게 나와버리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추이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게 잘 나와버리면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해서 잘 네. 나오면서 이, 뭐 2250포인트를 넘어설 수가 있겠죠. 잘하면 삼성전자 지금 전고점이잖아요. 이거 돌파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네. 어저께 CNBC 쪽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던 일부 투자은행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그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 건 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 그 네. 문제를 그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네. 이게 뭐 번스타인 쪽에서도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줄 거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여전히 여전히 높다는 너무 많이 거예요.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다라는 게, 뭐 여기서 매도 의견으로 전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내일 되면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의 또 실적 발표가, 아니, 뭐야, 경제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네. 내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지수 중국 증시가 2% 넘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했던 요인. 그거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진 않지만 좋으니까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과연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내일 중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관건입니다.
사실은 뭐잘 나오면 좋은 건데 네. 이제 그걸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이상한 식으로 또 틀어가지고 선발력 때문에 쭉 빠지면 또 그 문제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거지. 되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다는 점, 이 점을 다시 강조를 해주셨네요. 예, 결론입니다. 뭐 두루두루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예.